K리그1의 선두 자리를 놓고 강원FC와 김천상무가 혈전을 펼쳤는데요. 강원의 이상원이 멀티골로 승리를 이끌며 마침내 강원FC가 리그 선두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2024 K리그1 1위 강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는 시작 전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여름 휴식기 이후 첫 게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이 평행했던 저울은 김천 상무 쪽으로 먼저 기울어졌습니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김천 상무 김대원 선수가 전반 35분 선제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득점을 향한 강원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 1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로빈 크로스를 김천 골키퍼가 잡다 떨어뜨렸고 양민혁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을 잡아 반대쪽으로 연결했고 이상원 선수가 왼발 밀어넣기 동점골을 만들어낸 겁니다. 후반 승기를 잡기 위한 김천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선수까지 교체한 뒤 2분 만에 날아온 중거리 슛과 경기 86분 터닝 슛 모두 강원의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습니다. 강원의 침착한 수비로 잘 버텼고 행운의 여신은 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반 19분 코너킥 상황 혼전 속에 이상원이 다시 골을 만들어 역전극에 성공한 겁니다. 김천전을 위해서 준비를 좀 잘 해왔습니다. 뭐 수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필요로 했던 수비와 또 공격에 있어서의 또 김천 선수들의 또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멀티골에 성공한 이상원은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가시권에 진입했고 이상원의 공격 포인트 합산 기록은 10골 6도움으로 2위까지 올랐습니다. 한 경기마다 간절하게 싸우다 보면은 한 경기 한 경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은 정말 끝날 때 꼭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승점 47점으로 리그 1위에 재도약한 강원은 오는 16일까지 최소 일주일간 1위의 자리에 머물 전망입니다. 강원의 다음 라운드는 오는 18일 오후 7시 광주 FC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